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지브러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스페이스 콜러니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통 모양은 1976년에 제라드 오닐 박사가 고안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원통의 길이가 30km에서 한 60km 정도로 이제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라그랑주 포인트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어서 이 안에 도시를 만들어서 산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를 40cm 정도 크기로 만들 건데요.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출력을 한 직후에는 아직 그 서포터들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시키기 전에 서포터는 분리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끈끈한 표면이기 때문에 알콜로 세척을 합니다. 록타이트 401 순간 접착제면 충분히 잘 붙습니다. 접착제가 단단히 굳기 전에 회전을 하면서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접착을 하기 전에 이제 접착면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사포질이 필요하면 이렇게 좀 갈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큰 몸체 부분이 조립이 되었습니다. 이 콜로니의 커버 부품은 이런 식으로 접착이 될 예정이죠. 사이즈가 좀 컸기 때문에 레진을 태양광으로 천천히 경화시켜 주었습니다. 몇 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회전해서 놔두었습니다. 건조 뒤에는 도색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곳 있으면 이렇게 사포질이 필요합니다. 이 원통형 모양이기 때문에 스탠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두께 1cm짜리 나무봉을 사용해서 스탠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각도로 고정이 될 겁니다. 콜로니 꼬리 쪽에는 자전을 위한 원형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무 재료를 이용해서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디테일을 추가해야겠죠. 지름 30cm의 나무 링에 부착할 디테일 파츠입니다. 지브러시의 어레이 메쉬 기능하고 블링 기능으로 이렇게 파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알코올통으로 넣어서 세척을 해주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화 전에는 서포터가 매우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서포터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알코올기만 닦아준 다음에 바로 UV라이트에 경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무 표면에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에폭시 퍼티하고 순간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LED 라이트 전구를 안쪽으로 심어서 접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LED 라인을 그 코로니 내부에 라이트가 켜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라인을 넣어주었습니다. 도색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타미야 아크릴을 메인 도료로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컬러를 칠했는데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본체를 표현한 그레이 색상입니다. 콜로니가 워낙에 초대형이기 때문에 단색이라서 도색은 뭐 간단합니다. 대형 건물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명암을 좀 신경 써서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색을 한 번에 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려갔습니다. 실수로 갈아내지 못한 곳이 발견되면 또 이렇게 귀찮지만 수정을 해가면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색상 단계를 조금 더 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차이가 이제 나중에 완성했을 때는 조금 더 리얼하게 보일 수 있게 되죠. 콜로니 내부를 표현할 지형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프라판을 커팅해 주고요. 프린트된 지형과 이 프라판을 접착해 줍니다. 지형 파츠를 콜로니 내부에 접착시켜 주었습니다. 스페이스 콜로니의 표면에 그 창 클리어 부분은 이렇게 FEP 필름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이 커버 부분만 접착해 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에폭시 퍼티와 순간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건조시키고 완성이 되었습니다.